MBC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립 70주년 화승배 전국 볼링 대회. 자, 오늘 대연 킴스 볼링장에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경기 준결승 3위와 4위의 맞대결입니다. 아우토반 클럽과 그리고 챌린지 클럽의 대결. 지금 보여지는 선수들 원용호, 김범준, 김홍석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챌린지 클럽입니다. 장민규, 배원득, 황성근 선수가 예, 오늘 정말 이 경기장이 꽉 차 있습니다. 네. 자, 심판에는 하경호 부산 볼링협회 이사께서 또 수고를 해주시는군요. 자, 그렇다면 아우토반의 원용호 선수부터 1프레임 첫 투구에 나서게 되는데요. 자, 아우토반 스타 볼링장에 소속되어 있는 클럽입니다. 올해 창단 20주년을 맞아서 운 좋게 올라와서 클럽을 알릴 수 있어 뜻깊은 한 해가 되겠습니다. 라고 클럽을 소개해줬어요. 자, 아우토반의 첫 번째 주자 원용호 선수 174cm의 5년의 구력, 15파운드 용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인데요. 자, 1프레임 첫 투구 어떻게 포문을 열지 지켜보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13번을 예. 기분 좋게 스트라이크를 시원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3인조 단체전 경기에서 이제 첫 번째 투구의 스트라이크 의미가 남다릅니다. 네네. 충분히 이제 팀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정말 파이팅 넘치는 스트라이크라 생각을 해요. 예. 자, 아우토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예,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데 스윙도 굉장히 박진감 넘쳤습니다. 자, 5월 남자 클럽전 첫 번째 대결. 이번에는 챌린지 팀의 첫 번째 주자 장민규 선수가 1프레임을 준비합니다. 171cm에 15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인데요. 장민규 1프레임 첫 투구, 왼손 볼로. 자, 스트라이크, 장군멍군. 역시 각 클럽을 대표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클럽에 많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마음이 맞거나 하는 선수들과 그렇죠. 3명씩 이제 팀을 이루어서 이제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높은 상위에 랭크된 선수들이 지금 이제 네 팀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자, 2프레임 아우토반에서 김범준 선수 준비합니다. 179cm에 10년의 구력, 15파운드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인데요. 자, 김범준 2프레임 첫 투구. 아, 백스윙이 커요. 그렇죠. 살짝 얇게 진입했네요. 자, 7개의 핀을 쓰러뜨리면서 세 핀을 남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큰 키만큼이나 높은 백스윙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네네.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약간 반응이 약하면서 일단 왼쪽에 세 핀이 남습니다. 그렇죠. 자, 왼쪽 세 핀을 잡기 위해서 두 번째 공을 드는 아우토반 클럽의 김범준 선수. 이건 오른쪽으로 그렇죠. 예. 일단은 깔끔하게 스페어를 처리했습니다. 아우토반의 김범준 선수. 예. 뭐 그냥 보고만 있어도 서로 웃음이 납니다. 예, 그만큼 돈독하죠. 그렇죠. 챌린지 클럽에 이제 배원득 선수 준비하는데요. 173cm에 20년의 구력을 자랑합니다.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인데 배원득 선수. 자, 챌린지 클럽 하단 펑키 볼링장에 소속된 클럽입니다. 아, 정말 뭐 어프로치 공작 거의 없이 바로 들어갔는데 6개. 네, 바로 어떻게 보면 막 뿌려준다는 느낌이 네네. 들 정도로 이제 볼을 던져줬는데요, 굴려줬는데요. 네, 손목의 힘으로. 네, 스피드가 굉장히 지금 빨랐기 때문에 볼이 움직일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빨리 이제 자신이 원하는 지점보다 빠져나가버리면서 반응이 약했습니다. 자, 네 개의 핀이 서 있고요. 2번, 4번, 5번, 8번 핀. 회전이 굉장히 많이 걸리면서 네, 그렇죠. 스페어 처리 성공합니다. 자, 챌린지 클럽의 배원득 선수였고요. 자, 3프레임 아우토반의 김홍석 선수가 나서게 됩니다. 176cm에 12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3프레임 자, 멀찌감치 텅 1, 3번. 와,
9개 핀을 쓰러뜨립니다. 네, 지금 이제 멀리 퉁 던졌습니다. 엄지가 늦게 빠졌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늦게 이제 던졌는데요. 이제 자신의 스타일대로 샷을 이제 분명히 한 거라 생각을 해요. 예, 예. 10번 핀 우측에. 자, 김홍석 선수. TV는 처음이라고 네, 소개를 해줬는데요. 아, 떨리죠. 자, 10번 핀을 잡아내면서 안정적으로 3프레임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서로 이제 동료들 정말 저렇게 돈독할까요? 네. 예, 아웃도방 그럼. 지금 대결하고 있다고요? 네. 자, 챌린지에 황성근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173cm에 20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황성근 선수. 챌린지는 거의 15년 이상이에요. 자, 왼손 볼로 천천히 일러버리는 아이가 저스트 라이트. 그렇죠. 황성근 선수는 실력이 이제 뭐 인정이 되고 검증이 된 그런 선수 중 한 명인데 네, 네. 지금 오랜만에 이제 뵙네요. 네네. 아, 정말 뭐 거터에 걸쳐서 들어갈 정도로 훅이 크게 들어갔습니다. 원효 선수, 네. 남자 클럽 2인조 2위, 3위. 볼링은 파워 아닙니까? 핀을 다 부순다는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예, 각오가 대단합니다. 네. 4프레임. 어우, 멀리 먼저. 그렇죠. 아, 정말 혹쾌하네요. 핀을 완전히 끝까지 빼겠다는 의지가 담긴 중략지 리프팅이었어요. 네네. 네. 아, 깔끔하게 시원한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4프레임 원용호 선수였고요. 자, 챌린지 팀에는 배원득 선수가 준비를 하죠. 자, 2프레임 그러니까 5프레임에서 지금 첫투구인데요. 2프레임에서 6개를 쓰러뜨리고 4개를 스프처리를 했는데요. 어려운 핀이 남았었죠. 일단 앞으로 종작 거의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9개 핀을 쓰러뜨립니다. 네, 진입하는 이제 지금 볼이 약하게 진입되면서 10번 핀을 쳐주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네네. 스피드는 굉장히 빠르지만 이제 뭐 볼의 회전도 많아 보이는 상황이지만 움직임이 이제 크게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네. 측에 10번 핀. 자, 10번 핀을 잡기 위해서 두 번째 고 10번을 향해 갑니다. 깔끔합니다. 5프레임을 마쳤습니다. 챌린지의 배원득 선수였고요. 자, 5프레임 이제 아웃오번의 주자는 서로 간에 지금 대화를 나누고 뭔가 레인 체크를 좀 서로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자, 5프레임 아웃오번의 김범준 선수가 나서게 되죠. 자, 과연 오른쪽 레인에선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오우, 더블이에요. 아웃오번. 위쪽 라인을 사용해서 누르는 듯한 아주 단조로운 구질을 이제 설정을 해서 투구를 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살짝 안쪽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와, 그대로 예. 들어가네요. 파고 들어갔어요. 네. 자, 기분 좋은 스트라이크로 아웃오번은 더블에 성공합니다. 자, 챌린지의 황성근 선수 앞서 3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가 있었고요. 자, 가장 노련한 선수 황성근이 나섭니다. 왼쪽 레인에서 살짝 빨리 떨어뜨렸지만 엄지 타이밍을 빠르게 하면서 회전을 지금 극대화시키는 샷을 이제 만들더라고요. 항상 이제 네. 황성근 선수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리 꺾여 들어가면서 왼쪽에 두 핀이 남습니다. 예, 2번, 4번 핀을 남겨서 이제 두 번째 공을 들게 됩니다. 스페어 처리에 나서는 황성근 선수. 그렇죠. 깔끔하게 처리해냅니다. 자, 일단 올스페어고요. 현재까지는 아웃오버는 이제 기세가 올랐습니다. 네. 더블을 기록했고, 그렇죠. 김홍석 선수까지 이제 스트라이크 성공하면 이제 터키가 되는데요. 자, 과연 4, 5, 6번 4, 5, 6 프레임
모두 스트라이크 장식할 수 있을지. 동석 손을 떠났고 천천히 향해가죠. 하지만 궤적은 참 잘 들어갔는데 네. 10번 피 남습니다. 충분히 원쓰리 스트라이크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샷을 보여줬는데요. 아쉽게 일단 우측에 10번 핀이 남습니다. 네네. 터키를 만들었다면 두 프레임 이상 앞서 나가면서 이제 멀리 도망갈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10핀 정도로 핀 차이를 유지를 합니다. 그냥. 예. 자, 10번 핀. 그렇죠. 잡았습니다. 지금 3인조 클럽전, 3인조전을 치르면서 단 한 번의 미스가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죠. 스플릿도 나오지 않고요. 그만큼 지금 선수들이 초집중을 해서 클럽전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그러니까 수 있어요. 본인에게 주어진 몇 번 안 되는 네. 그 기회를 최대한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누가 안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금 올스페어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아웃호반에 원영호 선수가 이제 7프레임에 나서게 됩니다. 왼쪽 레인에서 원영호 오늘 1프레임, 4프레임 모두 스트라이크 본인에게 주어진 세 번째 프레임. 와! 자, 10번 핀이 남네요. 아, 잘 던졌는데요. 그렇죠. 멀리 볼을 던지면서 이제 공중에서 어떻게 보면 중략지로 회전을 시켜서 볼을 떨어뜨리면서 이제 마지막 백핸드 부분에서 충분히 많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투구를 했습니다. 10번 핀 잡아줘야겠죠. 예예. 예. 한 프레임 정도 앞서 나가고 있는 아우토반 클럽이거든요. 네, 일단 잡으면 자 프레임 오. 자 이런 실수가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금 좋았던 컨디션을 보여준. 원효호 선수에게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수가 맞춰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예, 예, 네. 그렇죠. 배원득 선수가 더블을 치게 된다면 네네. 한 프레임 또 앞서게 되는 또 챌린지 그렇죠. 클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챌린지 배원득. 자, 오늘 아직까지는 스트라이크 없네. 여기서 스트라이크 맞네요. 더블. 아, 야. 좀...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배원득 선수가 자신에게 주어진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치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마지막 샷도 조금 약간 힘든 게 아니겠나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네. 깔끔하게 아주 기분 좋은 스트라이크가 터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챌린지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고요. 그렇죠. 아우토반의 김홍석 선수는 여기서 이제 스트라이크 만들어야 됩니다. 굿 프레임 김홍석 멀찌감치 던졌고요. 그렇죠. 스트라이크! 아, 자, 추격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 지금 이제 아우토반 클럽은 마지막 앵커가 누가 나올지 너무 그렇죠. 궁금한 상황이고요. 챌린지 클럽 일단 황성근 선수가 예. 터키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김홍석이 네.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렸는데 그렇죠. 네, 과연? 챌린지 황성근 선수 워낙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터키 가능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챌린지가 상대적으로 참 스트라이크가 초반에 안 터졌는데 가운데로 밀려 들어가면서 그래도 뭐 9개 넘어졌습니다. 지금 아우토반 클럽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그렇죠. 네. 예, 만약에 여기 터키 쳤으면 네, 그냥, 예, 잡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네. 자, 황성근 선수 9프레임 이제 한 핀을 잡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오. 예. 꼭 이렇게 정말 박빙의 상황에서죠. 평소에는 참 놓지도 않던 그렇죠. 저런 스페어 하나 때문에 완전 경기가 맞습니다.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자 결국은 방금 전 스페어 처리를 마친 황성근 선수가 앵커로 나서는군요. 챌린지에서는 그렇죠. 지금 9프레임까지는 챌린지 클럽이 10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우토반 클럽이 9프레임에 스트라이크를 건 상황입니다. 네네. 일단은 두 팀 모두 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치느냐에 예, 예, 예. 따라서 이제 승패가 분명히 나뉩니다. 자, 황성근 선수 챌린지의 10프레임 앵커입니다.
자, 10프레임에서 이제 결판이 날 것 같은데. 와, 피 남네요. 안 넘어지네요. 자, 챌린지의 황성근 10프레임 두 번째 투구. 천천히 10번 핀 쳤고요. 최대한 많은 핀을 쳐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아우토반 클럽의 뒷자리가 6이고요. 챌린지 클럽이 5예요. 5예요. 어떻게 보면 한 핀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될 그렇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아우토반은 참 재밌나 봐요. 시종일관 저렇게 웃으면서 하기 참 쉽지 않은데. 자, 챌린지 황성근 10프레임 마지막 투구입니다. 아, 오, 스트라이크. 네. 자, 뭐 황성근 선수 할 거 다 했습니다, 이제. 그렇죠. 자, 205점으로 마무리를 졌고요. 자, 아우토반이 따라가기 위해서는 스트라이크 필요하네요. 예.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네, 원용호 선수가 마지막 10프레임을 마무리하러 나왔는데요. 예. 점수를 빠르게 계산해 보자면 스트라이크 치지 못하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네네. 네, 일단은 무조건 하나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10프레임 과연. 오! 스트라이크! 네. 와, 여기 또 스트라이크를 쳐내네요. 원용호 선수 정말. 아, 승부사 기질이 있습니다. 와, 여기서 만약에 스트라이크를 치지 못했다면 챌린지 클럽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네네.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스트라이크를 쳤습니다. 지금 두 번째 샷에 스트라이크를 하나 더 친다면 무조건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스페어를 남기는데 8핀을 남겼다. 요거 지금 안 돼요. 9핀 남겨야 돼.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뒤에가 6, 5예요. 네네. 지금 스트라이크 치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그렇죠. 내지는 아웃핀 스페어를 해야 되는 상황. 그렇죠. 오, 오 어디 가나요? 하하. 제 말씀 분명히 드렸는데요. 이게 이렇게 지금 이게 중략지가 걸지도 못하고요. 제대로 놓지를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이거 전혀 상상도 못했다. 이런 변수가. 8핀 안 돼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7핀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202점이네요. 202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3핀 차예요. 네. 자, 창립 70주년 화승배 전국 볼링대회 5월 남자 클럽전 첫 번째 대결 아우토반과 챌린지 클럽의 맞대결에서 챌린지 클럽이 아우토반 클럽을 205대 202점 단 3핀 차로 누르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